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출시 이후 페달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던 전설적인 두 대의 마샬 이펙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1990년대 초 마샬은 자사의 앰프 개인 질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페달을 출시합니다. 클래식 빈티지 앰프의 마법 같은 사운드를 포착하면서도 때로는 달콤하거나 산뜻하게, 때로는 폭풍 같은 강력한 개인 사운드를 연출하는 마샬의 페달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에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60주년 기념 재발매된 블루스 브레이커와 슈레드 마스터는 전 세계 뮤지션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완벽한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와 슈레드 마스터를 사용하여 각각의 사운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사운드까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슈레드 마스터를 맞아요.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사운드가 이거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양한 드라이브 페달들 존재하고요. 물론 이 취향으로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마샬의 제품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드라이브 페달들도 몇몇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 향수라는 게 올드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 구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해외의 명반에서 들었던 그 마샬 특유의 질감, 개인 질감을 완벽하게 살린 페달들이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페달과의 비교를 떠나서 이 슈레드 마스터와 블루스 브레이커가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는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환영을 받을 만한 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대를 연결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하나씩 또 짧게 들어보고요. 네.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궁합이 어떤가 또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샬과 레스포를 이용한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요 정도입니다. 네. 그 프리단에는 한 2.5 그쵸? 3 프리는 3 정도 올려놨습니다. 네. 3시가 아니고 3입니다. 네, 10 기준으로 네. 좋습니다. 블루스 브레이크 먼저 좋습니다. 슈레드 마스터도 예! 너무 소리 시원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라이온 68이라든지 네네. 혹은 이 TC에서 나온 짐스 800이라든지 짐스 45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양질의 이 레코딩 사운드, 스튜디오 사운드 마샬 앰프를 사용한 스튜디오 사운드를 옆에서 듣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마샬의 정수를 담은 이 무대를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론 라이언 68이라든지 이 짐스 845를 이 구입을 하셔서 스튜디오와
혹은 집에서 무대에서 종횡무진 사용을 하시는 연주자들도 있겠지만 아, 나는 이 가져가 가지고 이거를 이 엔지니어한테 다이렉트로 믹서에다 연결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이 난 이렇게 안 해. 앰프에다 푹 꽂고 쓸 수 있는 멋진 이 앰프 게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을 원해. 라는 분들은 여기로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같이 켜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사운드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주를 할 때도 그렇고요. 솔로를 연주를 할 때도 그렇고 진짜로 밸런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까요. 이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랑 은총 씨가 마샬의 사운드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마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훌륭한 드라이브를 찾고 있다. 오셔도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완전 순수히 완전 진짜 마샬 사운드 팬이야.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될 두 페달이면 분명하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네? 네? 팬들 옮겨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좋을 거예요. 네. 은총 씨께서 슈레드 마스터에 대해서 정말 뭐 가릴 장르 하나 없이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부분이 오늘 마샬 앰프와 팬드 앰프를 오가면서 완벽히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따뜻하면서도 혹은 나는 시원하게 밀어붙이고 싶어. 혹은 나는 정말 로우 게인으로 아름다운 프리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싶어. 나는 강력한 게인 사운드를 원해. 어떤 연주자가 됐든 모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멋진 두 대의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샬은 마샬이네요. 그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물론 마샬 궁합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매니아라면 매니아.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 뭐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팬층이 있고 거기 좀 딥하게 들어간 매니아 팬층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랬을 때 둘 다 만족시키는 어떠한 특정 포지션을 가진 뭐 장비가 됐던 뭐 그게 음악이 아니어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도 계실 거고 뭐 나는 피규어를 모으는 걸 좋아하는 아니면 나는 뭐 청바지 뭐 데님에 미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장르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브랜드라든가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이 조합이 마지막에 팬더 앰프에도 들려드렸지만 마샬과 해서 이렇게 물렸을 때는 어쩌면은 뭐 물론 근데 마샬 했을 때도 훨씬 더 팝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시원하게 잡아놓고 좀 더 폭발적이게 잡아놓고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팝적이면서 되게 부드럽게 꺾여가지고 이제 예쁘게 나오는 소리라던가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라인에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가야 되는 이 포지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둘 다 만족시켜주면서 그러니까 나온다 그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문제가 아니라 만족을 시켜준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왠지 저는 좀 그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근본 브랜드 그러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회사에서 오리지널 다시 복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얘가 나온 연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대면 이미 좀 웬만한 사운드가 다 정리되고 맞습니다. 사운드 정립이 많이 된 후에 이제 그때 기술력으로 나온 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 이 막 발버둥 치려고 했던 그 사운드 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앨범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그 빈티지 매니아 분들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빈티지에 대해 잘 모르실 때 이게 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약간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빈티지가 무조건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는 그 우리가 빈티지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 장비로 녹음한 거는 그 시대 때 최첨단 맞아요. 장비였어요. 최첨단 장비죠. 최첨단 장비로 다 녹음한 거예요. 최첨단 장비.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녹음을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이제 빈티지가 되고 막 그런 그리워하는 그렇죠. 사운드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대를 다 지나서 이제 90년도 때 나오면서 정리가 되고 잘 그 어느 지점에서 딱 이렇게 한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뭘 쳐도 지금 우리 감성에 맞습니다. 다 묻어나는 것이고 그 진짜 0부터 100까지 다 쓸 수 있는 걸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 올라운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정말 호불호가 없겠다. 이 두 조합은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샬의 팬이든 마샬이 팬이 아니든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사랑하시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매장 방문하셔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마샬의 페달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